정말로 눈과 눈이 마주치고 한 명이든 천 명이든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게 된다. 중요한 집중도 선생님이 학생을 놓고 개인 지도를 하듯이 보여지게 만든다는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비디오가 실시간으로 압축이 돼서 그 압축된 비디오가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언제나 보일 수 있는 인터넷 동화상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보는 소위 스마트 컨텐츠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첫 번째 그냥 작동하듯이 이렇게 됐다가 또 커졌다가 작아졌다 모든 작동이 강사 혼자서 편하게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이 아주 사용하기 쉽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만들어진 강의가 실제 강의를 대체해서 강의를 본 사람은 선생님에게 이 강의를 다시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집에서 강의를 보고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강의 내용을 이해한 사람들이 수업에 와서 질문을 하는 플립드 러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강의실의 강의를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스카이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원격지 어디든 강의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크로마키가 없는 경우에도 저희가 제공하는 스위칭 믹싱 기능을 통해서 훌륭하게 이 강의가 원격지에 나누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크로마키가 있는 경우의 아이스튜디오와 크로마키 없는 경우의 아이스튜디오에서도 활용을 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강의는 이 강의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방송이 되거나 혹은 파일로 저장이 돼서 그 파일 저장을 통해서 다시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듯이 볼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소위 그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강의 관리 시스템에 넣어서 사람들이 강의실 대신 시험을 보거나 문제를 푸는 것을 이 사이버 스페이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소위 그 다름의 코스 러닝 LMS 서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아이 스튜디오로 강의를 하고 그 강의가 LMS를 통해서 교육 컨텐츠로 사용되어지거나 혹은 생방송이나 온디맨드 방송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를 우리는 새로운 교육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마트 교육 교실 환경은 다음에 다섯 가지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아이스트를 이용하는 강의실이 있게 됩니다. 이 마이크로 스테이션을 이용하게 되면 누구나 여러분들의 스마트 방송국이 만들어져서 오퍼레이터 없이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녹화하는 강의 녹화를 하는 교실 수업 솔루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교실이든지 멋진 강의를 실시간으로 녹화해서 LMS에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웹 컨퍼런스와 디스턴스 러닝 클래스 솔루션이 되게 됩니다. 이 디스턴스 러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비디오가 원격지로 가서 그 강의실에 똑같이 보여진다면 그것이 바로 디스턴스 러닝 강의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강의들은 이제 서버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수업에 보여지는 그런 방식들로 연결되는 새로운 강의 녹화 교실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아이스튜디오 VR 강의 방식에 의한 새로운 교육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